이상하다. 도둑이 팔찌만 훔쳐갔을 리는 없고. 사모님이 아가씨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. 이거는 냉장고에 바로 넣으셔야 되는데. 어, 들어와. 있잖아. 네? 이제 그냥 선영이라고 부르면 안 돼? 아, 어떻게 그래요? 회장님 아시면 저 혼나요. 아버지가 나 쫓아내셨는데?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죠. 저 여기 오는 것도 다 아실걸요? 어, 선배. 안 그래도 나 지금 류현이네. 누구? 많이 다쳤어? 가위. 붕대. 하나 더. 다 됐어요. 옷 입으셔도 돼요. 괜찮은가요? 상처가 깊지 않아서.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, 어? 어차피 칼질할 거면 주방에서 소고기, 돼지고기 썰라니까. 월급 들 테니까. 너 어쩌지? 소독하고 붕대 갈아줘야 되는데 내가 내일 밤샘이라. 제가 할게요. 할 줄 알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가씨 집에서. 내 친구예요. 집에 놀러 왔다가 전화 받고 같이 왔어요. 어, 나 이제 애들한테 가볼게. 그래. 어,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지? 오늘 안 싸웠어? 서로 동생하라고 싸우다가 안 되겠는지 결국은 새로 애기를 하나 사오는 걸로 합의를 보더라. 어머야! 애기는 어떻게 하면 생겨? 어? 어... 그거는... 두 사람이 이렇게 사이좋게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? 생겼어? 애기? 모르겠어. 좋아할 것 같아. 너는? 나도. 애기는 어떻게 하면 생겨요? 애기? 뭐 그 같이 한잔 하다 보면. 생겼어? 애기? 모르겠어. 또 토할 것 같아. 어? 너는? 나도. 어, 성인이 된 남자의 몸속에는 스펌이라는 게 있어. 그게 어떤 자극을 통해서 배출되고 성인 여성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에그와 만나게 되면 수정이 되는 건데 그 수정란이 유터러스 안에서 잘 착상이 되면 세포 분열이 시작되겠지? 분열이 시작된 수정란은 엄마 병원 갔다 올게. 잘 놀고 있어. 나 가끔 이모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. 영어라서 그럴 거야. 원래 영어가 그래. 우리 요구르트나 좀 더 마셔볼까? 삼촌은? 에이,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잘 모를 텐데. 여기까지 키가 크잖아? 그럼 저절로 알게 돼. 나와. 나와. 이러니까 니들이 아직 어린애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. 잘 봐. 딱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.
여기서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야. 이제 알겠냐? 도시락들 챙겨가야지. 난 챙겼어.